핸드볼 단장 출신이신데 야구도 좋아하시나? 예, 그래도 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룰 정도는? 드림즈 경기는 좀 봤어요? 경기 봤죠. 드림즈 플레이는 인터넷에도 편집된 영상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 그거는 좀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지. 그 악의적인 편집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게 무슨 말? 한 10년 이상 꼴찌를 할지도 모릅니다. 신생팀이 생긴다고 해도. 나 이 사람 이거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엔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몇 개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코치진들의 파벌싸움, 이건 뭐 말한다고 정리가 될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양쪽 파벌이 모두 무시하는 힘없는 감독. 아, 저희 드림즈는 진덕구의 윤정석 선수를 지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림즈 첫 번째 지명을 받은 진덕구의 투수 윤정석 선수는 어느새 소속이 부끄러워져 버린 꼴찌의 이미지. 야구한 거 후회한다. 힘내. 뭐야 이거? 낙후된 시설 속에 떨어지는 의욕. 그렇게 형편없는 팀에서 일하고는 싶으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긴 면접.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예, 알겠습니다. 야구는 잘하는 놈이 잘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내가 보니까 단장 자리도 그래. 단장은 잘하는 놈이 잘한다. 다른 스포츠 종목들마다 우승을 시키... What the fuck? 뭐? Funny friends. 뭐라는 거야, 얘가? 우리 백 단장은 젊고 또 우승 킬러? 아, 청부사입니다. 우승 청부사랍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예, 뭐 비슷한 겁니다. 한마디 해. 예. 핸드볼 팀 씨름단 하키 팀 우승시킨 적이 있습니다. 야구단 잘 모르지만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둘러보고요. 회의는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일이 많이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방출자 명단도 슬슬 준비하라고 하셔서요. 장진우, 어떻게 할까요? 전력이라고 보긴 힘들죠. 성적이 좋아야 선수들이 따르지. 지포도 못 던지는 투수 코치를 누가 따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니, 얼마나 더 벌려고 이래, 어? 형이 나오는 날엔 팔에 힘이 안 들어가. 형, 나중에 은퇴식 같이 하면 좋겠다. 갑자기 왜 이래? 넌 나보다 훨씬 오래 해야지. 팀장님! 어쩐 일이세요? 200원짜리 드시는구나. 내가 400원짜리 사주려고 뛰어왔는데.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 아니 저기 저 4,000원짜리 사줘야죠. 우리 유 단장님은 지금 계신가? 글쎄요. 나 이 팀에서만 11년 뛰었는데 그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나 임동규인데. 역할 구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임동규 선수 슬럼프라고 훈련량을 늘려라 그런 얘긴 안 하잖아요. 그 내가 슬럼프라도 우리 팀에서 제일 잘 치니까. 에이, 그럼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예, 열심히 하시네요. 더 좋은 성적 거둬야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방출 선수 명단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선수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장진우 선수는 어떻습니까? 아, 진우 형이요? 진우 형 진짜 열심히는 하죠. 더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구속도 떨어지고 피 없는도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투수진에서 군기반장 역할은 하죠. 군기반장이면 악습 같은 거 대물림하고 뭐 그런 선배 아닙니까?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긴 하죠. 어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님은 유임될 겁니다. 3년 계약 진행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사장님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코치진들의 파벌싸움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동규 선수를 트레이드하겠습니다. 지금 임동규라고 그런가요? 임동규라고요? 우리 팀 4번 타자 임동규? 이동규가 아니라? 예, 저는 임동규 선수 트레이드하겠습니다. 아니, 임동규가 우리 팀에 어떤 선수인데 임동규를 트레이드한다고? 미친놈이네. 선수들의 격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동규야, 단장이 너 트레이드하겠다는데? 수상자는 이런 미친 새끼가 임동규 축하합니다. 사실 수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 감사해야 할 분들 명단을 적어왔습니다. 근데 필요 없게 됐습니다. 드림즈 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야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야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제 인생의 남은 목표는 드림즈 영국 결번밖에 없습니다. 저 드림즈에서 은퇴할 겁니다. 내보내신다고요? 네, 내보낼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수상자 임동규입니다. 우리 임동규 선수. 아, 자, 여러분, 오늘 저녁 임동규 선수가 써놓은 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단장님, 양고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임동규 씨. 왜? 왜? 너도 반말해. 여기가 내 집이야. 드림즈가 내 집이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도 모르는 새끼가 굴러와서 내 방을 뺀대네. 단장님 해주니까 본인의 진짜 위치를 헷갈렸나 봐. 야, 너는 네 가정부가 너보고 나가라면 나가냐? 내가 이 팀에서 11년간 친 홈런만 270개야. 안타는 몇 개겠냐? 내가 있어서 이긴 경기가 몇 개며 네 계획이... 네가 한 말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네가 아냐고! 임동규 선수는 홈런 치고 안타 치고 뛰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고 나는 팀을 새로 조직하고 그러다가 트레이드도 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야, 됐고. 내가 보여줄게.
한 지역에서 11년 동안 야구를 엄청나게 잘한 놈한테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봐. 아, 아이씨, 뭐야 이거? 미안합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경솔해? 어? 뭡니까? 이씨. 어. 저 임동규 선수 아니에요? 맞네. 야, 묵은 척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셨어요? 아, 아는 동생들이에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팀장님 고기 한번 사드려야 하는데. 네, 고기는 지 돈 내고 먹어야 맛있대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예, 예. 신고받고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셨다고요? 인상착의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덩치가 아주 크고요. 그 항아리 바지 같은 거 입었는데 상의는 화려한 문이고 목자골목 CCTV 보시면 될 겁니다. 니네가 어제 만난 사람 있잖아. 걸어다닐만 한가 보더라. 고생했어. 다시 손 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니네도 피곤하잖아. 피곤하니까 주먹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야? 형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씨름하던 천웅만이라고 하는데 같은 편이에요? 아, 나 이 새끼가 진짜. 아유. 아이, 나 새끼들 진짜. 만약에 누가 이거 시켰으면 선을 넘는 걸 참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 형, 우리 집에 와요? 누가 그래? 니네 팀이래? 관식이랑 바꾼다고 얘기 많더만. 관식이 날뛰고. 이건 완전 미친 새끼네. 김관식 같은 새끼랑 나를 바꾸려고 이 지랄을 해? 형, 관식이도 잘해요. 끊어. 기자님들, 저 팀 옮길지도 모릅니다. 아, 뭔 소리야. 장난치지 마. 드림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김관식이랑 나를 바꾼다고 하네요. 이거 뭐 눈물도 안 나고. 아니, 단장이 미친놈 아니야? 아, 임동규를 누구랑 바꿔 드림즈에서.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드시죠.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계속 잘 부탁드릴 일 만들어주십시오. 그래, 그래. 그래서 조금 더 넣었습니다. 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알았어, 알았어. 나만 믿어. 또 보자고. 들어가세요. 친 거 아니야? 임동규 말고 스타라고까지 할 놈이 있냐? 새 단장놈 하는 일이 뭐냐? 어휴, 안 걸릴 지경. 아니라니까, 임동규를 트레이드 왜 해요? 잘못된 기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글쎄 아니라니까. 단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임동규가 나가야 되는지. 김관식이랑 바꾸면서까지. 예, 시작하겠습니다. 새 가슴입니다. 임동규 득점 타율은 3할 7리입니다. 타율보다 낮아도 그게 어떻게 새 가슴입니까? 그런데 3할 3푼을 치는데 2할 7푼 치는 선수보다 결승타가 적어요. 득점권보다 승부처의 영웅이 아닙니다. 임동규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더위에 약하다. 그런데 프로야구 순위는 여름에 결정됩니다. 더위에 약한 선수가 아니라 순위 경쟁 때 힘을 못 내는 선수인 겁니다. 우리는 꼴찌가 확정된 다음에 홈런을 뻥뻥 때리는 임동규 선수가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까? 피홈런 1위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임동규는 사실 거포가 아닌 중장거리형 타자인 겁니다. 정교한 타자들 소수와 극단적인 거포 한두 명이 있는 우리 팀에서 펜스를 넓힐 경우에 가장 애매해지는 타자는 임동규입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바로 그의 인성입니다. 역전시켜야 할 때 그 왜 못 지켜! 야구는 팀플레이다. 예의를 좀 갖춰라. 이런 개새끼가! 2년 전에 우리 팀을 떠난 강두기 선수 다들 기억하시죠? 10승 투수였는데 임동규 선수와 갈등이 있었고 임동규의 강권에 의해서 우리 팀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동규 선수는 자기 국미에 맞는 선수단을 꾸려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두기를 나가게 만든 건 임동규였습니다. 임동규는 팀을 망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대 교체입니다. 임동규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수도 없는 노장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우리 팀에는 대체 가능한 유망주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동규 선수는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임동규 선수 팬이 제일 많은 건 둘째치고 유니폼 판매량, 입장권 판매량 이거 다 맞나와요. 게다가 이런 선수를 쉽게 버린다? 이게 우리 구단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스타를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한테 없는 걸 어떻게 어디서 데려고 옵니까? 동료들을 다독이면서 사기를 끌어올리고 우리 팀에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출신으로 우리 구단에 입단했던 골든 글러브 투수라면 어떻습니까? 단장님 설마... 가자! 강두기! 결정됐고 미안하다. 그동안 수고했다. 드림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팀장님, 강두기 선수 유니폼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 김관식 아니었어요? 아, 그죠. 그 김관식 선수 유니폼도 준비해 주십시오. 김관식도요? 네, 우리 지역 1순위가 유력한 고등학생 손승민 선수에 대한 지명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이 트레이드죠. 어려운 걸 해내서 아쉽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도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나가기 전에 제 이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천천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어서요. 그리고 이것도 좀 가져가시고. 자동차 수리는 그냥 내 돈으로 했습니다. 야, 지랄하지 마. 바이킹스 단장님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김관식이랑 나를 트레이드 한다고 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드림즈 역사에 영구 결번될 선수는 나밖에 없어. 구단 버스에 불 나는 거 보고 싶어? 불을 왜 지릅니까? 강두기 선수 온다니까 다들 좋아하던데.
강두기? 영구 결번은 그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야구도 잘하고 동료들한테 존경도 받는 선수. 임동규 선수 덕분에 국가대표 1선발이 우리 팀에 오게 되네요. 너 11년간 내가 야구한 게 이걸로 끝인 줄 알아? 너 같은 새끼 쫓아내는 게 뭐 어려운 일인 것 같냐? 넌 지금부터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걸어다녀. 야, 임동규. 뭐 이 새끼야? 가세요.